우리 언니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어? 지금 아주 여기서 천불이 날라 그래. 어? 선생님, 제 말씀 좀 들어와주세요. 왜? 솔직히 제가 남편하고 지금 헤어졌어요. 헤어졌는데 좀 외롭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해서 선생님 그거 아시죠? 싱글이나 이렇게 돌싱들 모여있는 그런 인터넷 카페 같은 데 있어요. 아, 이, 알아요. 그런 카페 있다 네. 하더라고요. 거기 제가 가입을 했는데, 이렇게 여러 좋은 사람들을 좀 만나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만난 남자가 있어요. 좀 연하기는 한데, 좀 어느 정도 데이트 좀 하다가, 불쑥 이제 분짜리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선생님, 제가 여태까지 만난 남자들, 잠자리를 하고 나면, 남자들이 저한테 헤어나지를 못해요. 우리 언니가 주변에 남자가 한번 붙으면 네. 그런 기운이 되게 강하긴 해, 사실. 맞아요. 그래서 혹시 이 남자도 저한테 못 태어날까 봐서 솔직히 잠자리를 안 했어요. 안 줬어? 아니. 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좀 저한테는 좀 남달라 보였거든요. 여태까지 만났던 남자들이랑은 좀 달라 보이기도 했고,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아니, 그러고 나니까 갑자기 행동이 싹 바뀌더니, 아, 저를 그 카페에서 이렇게 만나는 여자들이랑 똑같이 취급을 하는 거예요. 언니 뭐 하나 알려줄까? 네? 그 사람 뭘 보고 뭘 믿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야? 내가 봤을 땐딱 제비인데? 아니에요, 선생님. 제비 아니고, 그냥 자기 직업도 잘 갖고 있고, 성실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제비 아니에요. 언니 한번 잘 봐봐. 네. 그 분이 아마 그 카페 활동을 아직 할 거예요. 네, 지금도 하고 있어서 제가 계속 그 카페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아, 그걸 저한테 했던 걸 똑같이 다른 여자들한테도 하고 그게 있더라고요. 제비야. 아니, 그거는 제비가 아니라 그냥 친절한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 성향이 원래 그렇더라고요. 우리 언니 콩깍지 씌웠구만. 네? 콩깍지가 씌웠어. 다 그렇게 해서 만나다가 아닌 것 같으면 또 놓고, 만나다가 또 아닌 것 같으면 놓고, 내가 봤을 적에는 그 사람이 진정성 있어 보이지가 않고, 우리 언니가 오히려 내가 그동안에 만났던 남자들은 다내 손아귀에서 가지고 놀고 해서 내가 버렸는데, 얘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손아귀에서 가지고 놀지도 못할 뿐더러 가질 수도 없었고, 내가 차인격이 되니까 언니가 지금 화가 나 보여. 아니, 선생님, 제가 차인 게 아니라니까요. 저한테 돌아올 거예요. 올 건데, 안 와. 네? 안 와. 아니, 돌아오게, 저는 지금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솔직히 좀 너무 화가 많이 나 있어요, 솔직히. 근데, 어떻게든지 이 사람 돌아오게 해서, 지금 복수하고 싶거든요, 저는 지금. 복수해서 저한테 돌아오게 해갖고, 저 솔직히 잠자리 할 거예요. 해서 저한테 빠져나오지 못하게 한 다음에, 보기 좋게 차버릴 거예요. 근데 언니 그게 언니 혼자만의 착각인 것 같아. 아니, 그럼 선생님이 도와주셨으면 해서 온 거죠, 저는. 봐봐, 우리가 뭔가 합의를 붙이고 할 경우에는 그 상대방의 마음도 어느 정도는 남아 있어야 그걸 땡기거든? 여기는 언니 쳐다도 안봐 지금. 아니, 그런 사람이 저한테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그렇게 저한테 해줬다고요? 그렇게까지? 언니가 아마 엄청 도돌 벌고 되게 자기가 만났던 사람들과는 조금 달랐던 여자였던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호기심이 가서 했다가, 호락호락 가지 않네? 그럼 재미없는데? 라고 하고 딱 그냥 성 그은 거야. 그러니까 다시 저한테 돌아오게 선생님 도와주셨으면 해서요. 근데 관심이 없어, 이제는 언니한테. 아니에요, 선생님. 아직은 그래도 핸드폰 전화도 받고 톡도 해주고 하고는 근데 있어요. 그게 다 예전처럼 좋은 말이 아닐 건데, 단답일 건데. 맞아요. 그건 맞아요. 허봐, 마지못해서 연락을 주고받고 자기 이미지 관리하고 언니가 아마 거기에서 아직 활동하고 있는 걸 분명히 알 거야. 네. 그러니까 자기 이미지가 안 좋게 찍히면 안 되잖아. 뭔 댓글이든 뭐든.
그럼 자기 거기서 활동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언니한테 그런 이미지 관리만 하고 있는 거고, 이 사람 안 와. 그래서 그런다고요? 관심이 있어서 있는 언니한테 연락을 주고받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안 좋은 말로 낙인이 찍힐까봐 언니한테 그렇게 하는 거고, 언니 지금 봐봐. 그럼 언니랑 이 지금 밑에 있는 분, 이거 딸 아니야? 네, 딸이에요. 지금 봐, 19살이면 지금 고3이야. 아니, 고3 엄마가 지금 이 이상한 남자 때문에 언니가 이렇게 빠져있고 하네. 얘 신경 써야지. 걔는 자기가 잘 알아서 해요, 지금. 근데 얘 몸 안 좋지 않아, 언니? 네. 얘 아마 엄청 예민한 성격 갖고 있어서 자기 혼자서 너무 스트레스 받고 이래서 병원 갈 일이 많을 건데, 언니가 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애가 지금 좀 신경쓰기 좀 예민해서 그런 거는 있는데, 그래도 잘 따라주고 그래도 잘 하고 있어요, 자기 딴에는. 근데 선생님, 제가 지금 솔직히 얘한테 신경 쓸 정신도 없고 막 속에서 막 이런 게 끌어올라서 참을 수가 없어서 그래요. 언니 정신 차려. 그 사람 안 오고요. 내가 딱 보아하니 그냥 제비상이야, 느낌이. 언니가 이런 맘 먹고 이렇게 있으면 언니만 더 미치고요. 그냥 가만히 냅둬도 어디선가 당해서 이 사람 이미지 안 좋아질 거야, 분명히. 그러니까 제발 그렇게 막 애달아복달아 하지 마요. 아, 선생님,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그냥 언니가 너무 도도하게 했어. 그냥 감 져버리고 바로 걷어 차버리지. 그럼 속이라도 안 끓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지금 찾아왔어. 이제 끝났다니까. 이제 이 사람 안 돌아와요, 언니. 애기나 신경 써. 언니 이렇게 말라갖고 어떡할 거야. 참 이상한데 콩깍지 씌워갖고 진짜 시간 낭비하네. 그럼 이 남자 저한테 안 돌아와요? 안 와. 관심도 없어. 제가 무슨 짓을 해도 안 온다고? 더 싫어할걸? 그럼 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관심 꺼. 이제 거기 보지 마요. 들어가지 마. 다른 카페 갈 거면. 카페를 들어가지 말고요. 다른 데 가라고. 이 그런 데 가고 괜히 언니 속 뒤집어지게 그리고 있지 말고. 아니 어디 하나 모자랄 거 없는 그런 여잔데 도대체 이상한 남자한테 그 끌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그냥 언니 못 가져서 내가 화가 난 거야 그냥. 이거 사랑 아니야. 그게 맞나 봐요. 네. 그러니까 그냥 이제 앞으로 보지도 말고 단 2, 3개월이라도 내 딸 좀 걱정해줘 언니.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어, 지 공부하고 아프고. 안 그래? 애 많이 힘들어하나요? 많이 힘들어요. 얘 많이 어지러워. 진짜 많이 어지러워. 신경성도 있지만 몸이 많이 안 좋아졌어. 그러니까 애 좀 들여봐요, 좀.